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은 아직 상승장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요. 올라가다가 1월달 첫날 상승하고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5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부담감. 근데 경제는 상당히 좋아요. 이미 경기 선행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다 좋은데 우리 경제만 지금 미국 시장에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못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좀 아쉽죠. 다만 이제 코스닥에서는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외인 매수도 계속 이어지면서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코스피가 너무 안 올라가서 좀 아쉽죠. 자, 이렇게 보면서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할 내용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건가요? 그 국제 전자 박람회에서 핵심되는 내용이 이제 뭐냐면 삼성과 또 LG도 AI를 공감진으로 재정의하고 또 삼성은 갤럭시 S24에서 또그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그런 스마트폰이 나오죠. 그다음에 LG전자도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 라스베가스구나. 샌프란시스코가 아니라 라스베가스에서 만달레이 호텔 프레스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AI가 일상 속에서 똑똑한 초연결 경험을 위한 비전을 공개하고서 휴대폰부터 집, 자동차까지 연결하는 AI 기능이 이제 앞으로 더 실생활에 이제 접목이 될 것이고요. 또 LG전자 역시도 AI 고객 경험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일에서 수혜주의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종목들을 보면 AI 관련주가 셀바스 AI, 그 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엠노, 그 다음에 XM,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체라, 바이브 컴퍼니, 마음 AI, JLK, 이런 것들이 전부 다그 AI 관련주들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어떤 것이 가장 수혜가 많을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또 요즘에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갔다가 지금 추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AI 관련주고 셀바스 AI부터 시작해서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AI 관련주로 다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라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오늘 이제 다시 이제 아쉬운 것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기대치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았죠. 지금 기대치는 지금 10만 전자 간다고 그렇게 떠들던 사람 지난해 6조 5천4백을 얻었다고 밝히면서 4분기 증권사들은 7조 6,998억 컨센서스보다 낮았죠. 증권사 예측보다는 낮았고요. 그다음 4분기가 2조 8천억을 전년 동기 대비 35.3% 급감하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지수를 다 끌어내렸습니다.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하면서 오늘 볼까요? 삼성전자가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고 기관과 개인들은 샀는데요. 기관과 여기 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 코스피 지수가 막판에도 밀어내렸다 이렇게 보시고요. 뭐 10만 전자 간다는 내년 금년에 1분기 좀 가봐야 될 거고 금년 1분기부터는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이거를 납품하지 못했다. 수율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연초에나 되면 아마 그 1분기 실적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진짜로 이번 실적은 부진했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 실적 부진으로 오늘 발표 나오면서 상당히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락해서 지수 역시 하락했고요. 반도체 다른 것도 올라가다가 이 영향을 받아서 많이 조정한 것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1분기에는 엔비디아 납품하면서 아마 좀더 실적이 개선돼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에 보면 미국 시장에 엔비디아는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서 테슬라는 많이 못 올랐고요. 엔비디아가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서 AMD도 올랐지만 특히 엔비디아가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상당히 반도체가 엔비디아 수혜주들이 강하게 나갈 것으로 예측됐지만 그렇지 못했다. 내일 한번 다시 봐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AI 종목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투자를 가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시장 전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짧게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짧게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 투자로 수익을 많이 내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금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장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별하시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